영등포시장의 모텔이며 상호명은 앞선 이유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커플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부산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고 저녁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넘어가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뒤늦게 숙소를 찾다가 영등포시장 근처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기본방을 잡으려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현금으로 하셨으니 607호 특실로 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올라갔고 둘이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살짝살짝 졸고 있더군요. 사실 제가 여자친구 몰래 담배를 다시 피던 상황이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몰래 피고 오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TV 화면에 어떤 연예인이 나오고 있었는데 렉이 걸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반대편 옷걸이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내가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잠결에 오빠가 나가는 걸 알았거든.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뛰어다니는 거야. 나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그때 오빠가 다시 들어온 거야.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여자친구를 쳐다보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화장실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더 소름이 돋게 된 건 유영철이 주로 범죄를 저지르던 곳이 영등포 모텔이라는 것입니다.